이번에는 네. 요즘에 경기가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어, 돈 들어오는 방법. 돈을 근데 지방, 사람마다 네, 다르죠.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뭐 목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.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남들 보면은 이제 뭐 해바라기를 놔라 뭐를 놔라 하는데 나는 정관사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사선으로다가 몰라 수족관 같은 거 있으면 수족관을 조그마한 개왕이라도 길러놓으면 그러면 재물이 들어오는 거. 그래야지 이제 물기운이 많으면 사람이 그래서 물기운이 많으면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거든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고 집안에 그런 게 나무도 좋지만 어항이나 수족관을 놓으면 좋다. 그리고 너 그런 걸 너무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너무 정면으로 보이면 안 돼. 약간 사선으로 들어와야지 그래 재물이 들어서 안으로 들어오지. 어항을 놨더라? 어항을 놨더라. 근데 다 달라요. 근데 어쨌든 그게 어항을 놓으면 좋다 이지.